편식이 심한 달달공주. 식사 때가 되면 늘 말썽입니다. 결국 군것질을 못하게 하는 왕국에서 도망쳐 달콤 짭조름 나라로 간 공주. 편식을 조장하는 군것질 대마왕을 만나 불량식품의 위험성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의 교육 뮤지컬입니다. 이제 군것질 안 하고 밥 잘 먹어야 돼. 아니면 공주도 똑같이 따라해서 그러면 안 되니까 야채도 골골 다 먹어야 돼. 딱딱한 강의 형식에서 벗어난 뮤지컬 공연이라 여건상 이런 식품 안전 교육을 하기 어려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오늘 이 뮤지컬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교육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가 곳곳에서 저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나선 경기도. 불량식품 먹지 않기와 식중독 편식 예방, 저염식 실천 등 교육적 요소를 음악과 이야기에 포함한 공연으로 구성해 순회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어린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을 거로 예측을 하고요. 10월 31일까지 31개 시군 모두를 찾아가서 저희가 순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